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전승지 연구원님, 삼성 선물에 계신 전승지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죠. 이 선물 전문 하시는 분이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율, 예.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그 파월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되나요? 일단 뭐 이미 다 말씀하셨겠지만 어제 이제 파월 의장 연설 나오고 시장 반응부터 좀 네. 간단하게 보면요. 일단 연설 딱 직후에는 달러도 빠지고 금값도 오르고 주식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예. 시간이 흐를수록 보면 뭐 다우지수는 올랐지만 나스닥은 빠지고 달러도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고요. 네. 금값 같은 경우도 1.3% 정도 하락을 했고 달러 강세예요? 예, 소폭 강세입니다. 그 예외 의외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네. 거의 이제 0.6%대에서 움직이다가 0.77%대로 올라섰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채권 약세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났고요. 앞서 파월 의장 연설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간략하게 포인트만 보면 네. 이제 뭐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한 거고요. 유연한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를 했고 네. 일단 물가가 이제 목표는 바꾸진 않았다. 2%는 2%인데 예. 결국 상당 기간 2% 밑에 있었다면 뒤에 상당 기간은 2% 위를 넘어서는 것을 용인하겠다. 예. 이런 발언이 있었고 고용에 대해서도 앞서 뭐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그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일단은 완전 고용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하면서 고용에 신경을 쓰겠다. 네. 그리고 이러한 그 통화정책 프레임은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저는 오늘 그 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컨셉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장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수익률 곡선 억제 이거를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예.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이제 이게 왜 나왔는지 코로나 때문이냐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연준의 그 2대 목표가 고용과 이제 물가잖아요. 예. 이제 18년 말쯤에 물가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다다랐는데 예. 물가가 안 오르는 거에서 고용이 거의 완전 고용이면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왜 안 오르지? 이렇게 연준도 계속 고민을 했고 그래서 18년 말부터 우리 한번 이거 고민해보자. 검토해보자. 우리 뭔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 표면화 시켰고요. 그래서 19년도부터 여러 회의,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그 검토를 해왔고, 원래는 올해 6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서 이제 한 9월 FOMC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 표를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그 평균 물가 목표제는 전략이에요. 중장기 전략이고 이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 또는 양적 완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수익률 곡선 YCC 예, 억제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 금리 네. 네 가지 정도고요. 이제 앞선 두 가지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금리는 하지 않겠다. 라고 선을 그었고 이제 수익률 곡선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옵션에 있는 거긴 한데 뭐 지난 FOMC 의사록을 보면 당장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개념이 상하 하이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수익률 곡선 억제 정책에 대해서 일단 사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발표고요. 네. 이제 연준이 사실 한 30년 만에 통화정책의 프레임을 물가를 안 오르게 하는 거에서 끌어올리는 걸로 바꿨다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요. 근데 시장이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정책이었어요. 네. 이미 뭐 대칭적 물가 목표다 하면서 연준이 시그널은 계속 줘왔고요. 근데 시장이 결국은 핵심적으로 주목할 거는 수익률 장기 금리를 몇 프로에 고정시키겠느냐가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사실 이번에 만약에 발표를 했으면 결국은 지금 그 기준금리가 거의 0%인데 10년물 금리를 0.6%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예. 연준이 보기 너무 낮은 거죠. 네. 낮은 그 구간의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0.6%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 예. 연준은
보기엔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 장기 금리를 1%에 맞출 거냐, 1.5%에 맞출 거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물론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연준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계속 신경을 쓰고 채권 금리가 어제 올랐던 것처럼 계속 테스트는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거창하게 좀 더 마침부터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역대급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야 될 그 시장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는 뭐냐. 뭐 이미 다 뭐 아실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자. 네. 주도는 정부 주도. 중앙은행은 존재감을 없애라 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당신들은 금리에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연준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타겟팅한다는 거는 물론 뭐 장기 무기지 금리가 있긴 하지만 장기 금리를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거는 결국 정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한테 막 돈을 여기저기 투자를 해라. 너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존재감 없이 조달 금리를 계속 낮춰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정부가 돈을 쓰게 되면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도 상당 기간 일단 저금리를 유지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연준의 그 메이백이 안 는다고, 그러니까 연준의 그 밸런스 시트이 안 는다고 이거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발 빼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약세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강도도 사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연준의 관심사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만 많이 안 오르면 그러니까 금리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매입량을 여기서 만약 금리가 너무 올라간다 싶으면 매입량을 충분히 또 한 번 늘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매입량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금리 자체, 연준이 물가 상승을 용인해 줄 거라는 이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이제 큰 개념이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거는 네 가지 중에 뭐예요? 역대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그거는 연준의 정책인 거고요. 네. 이 역대급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연준은 존재감 없애. 정부가 주도해. 정부가 돈 써. 투자해. 근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금리 오를 수 있는데 우리 금리 안 오르게 해 줄게. 이게 지금 컨셉인 거고요. 기준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동안 장기 금리도 안 오르게 해 주겠다. 예. 근데 물가가 2%가 그 가이던스인데 2% 넘어가도 예. 알았어. 그것까지도 우리가 참아줄게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들을 좀 더 정리를 해볼 게 있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리플레이션 정책이거든요.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네. 정책이고 결국 이게 평균 물가 목표제인 거고 여기다가 이게 결국 마이너스 실질 금리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실질 금리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쉽게 말해서 내가 오늘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물건이 내일 되면 못 산다는 결국 얘기거든요. 네. 빨리 사야 된다는 얘기인 예. 거고 그럼 이제 결국 우리 투자자들한테 주는 함의는 뭔가 사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그런 현금 갖고 있으면 예. 상황이 될 수 있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를 더 낮추겠다. 예. 금리를 맞습니까? 낮추겠다는 거니까 네. 오늘 내가 살 수 있었던 집이 뭐 집은 어쨌든 아닐 수 있지만 내일 되면 못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물가가 다 똑같이 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많이 오를 자산들을 우리가 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으려면 투자하지 예. 그냥 은행에 예금 갖고 있지 마라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자산이 오를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말하는 여기 정부 주도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정부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조금 더 관심을 좀 두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엄청난 정책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돈을 네. 찍을 테니 정말 돈을 써라. 사실 정부도 사람인지라 실패할 수도 있고 네. 또
과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즉 결국 수익률 곡선 억제 정책, 장기 금리를 딱 가다도는 정책을 한 사례가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1940년도에 2차 세계 대전 때 네. 이제가 있고 이제 16년도에 BOJ 일본이 도입한 것이 있고 호주가 이제 올해 도입을 했고요. 아, 호주가. 예, 네. 호주는 이제 3년 금리를 0.25%에 고정시키는 정책을 도입을 했고 호주는 뭐 결과는 모르고 일본은 아직 결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은 아마도 실패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연준 그 수익률 곡선만 억제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정부가 막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좀 초점을 네. 맞췄고 결국은 돈이 풀렸는데 남 좋은 일 시켰어요. 해외 투자. 해외로 나가서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예나 약세만 된 것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본 취지에는 맞지 않았고 결국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루즈벨트 때 결국 그 전쟁에서 막 돈이 전쟁 끝나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국채 많이 찍었어야 되니까 채권 찍고 그러면서 경제를 급격하게 이제 그 끌어올린 거거든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닌 게 이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이 루즈벨트가 33년부터 45년까지 4번 그 유일한 대통령이죠. 예. 그 결국 강력하게 뉴딜부터 시작해서 뉴딜로 안 되니까 결국 참전까지 결정을 하면서 그 성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점에서 비관론자들은 이게 성공할 것 같냐.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당장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걸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긴 흐름에서 보면 아주 지금 앞쪽에 있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판을 짜주기 시작하는 상황. 일단은 이게 뭐 몇 년 지나서 성공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풀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일단 거기에 올라타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 가진 않잖아요. 중간중간 이제 쉬었다 가는 국면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좀 힘의 겨운 그런 타이밍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시장이 좀 시큰둥한 반응, 시큰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환호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게 이제 나스닥도 좀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그 평균에 대한 예.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예. 뭐 언제든지 진짜 자기의 판단 그저 연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여지를 둔 거지 강한 의지일까 이렇게 본 거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시장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요. 예.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오기까지 내년도 대부분 어려울 걸로 보고 네. 있고요. 내후년 정도나 돼야 그렇죠. 그 정도 레벨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절대 이제 발을 빼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그 성명 들어보면은 뭔가 금융시장의 과열도 괜찮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거든요. 물론 시장은 항상 이미 많이 올랐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 상황인 것 같아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연준의 그 장기 성명에 대한 해석은 컨셉이 잡히네요. 아, 잡힙니까? 네. 네. 아. 그러니까 더 사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버블에 타야 된다. 네. 근데 그 평균 물가라는 게 예를 들면 뭐 2%를 넘어도 괜찮다 이거라면서요. 그러면 평균이라면 뭐 예를 들면 3년 평균, 5년 평균 뭐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발표하지 않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평균에 대해서 명확하게 컨셉을 하진 않았다라고. 네. 아니, 그럼 뭐 몇 년 네. 평균인지 알고 뭐 감을 못 잡게 하는 게 원래 이쪽 아저씨들. 근데 이거를 네. 제가 생각할 때 마켓에서 이렇게 몇 년 안에 뭐에서 그 평균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 그럼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만 얘기해 준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향후 뭐 네. 수십 년 뒤에 보면 굉장히 통화 정책에서 그 획을 긋는 그런.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이제 이 통화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뭐 언론인들이 네. 어제의 연설이나 어제의 성명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게 될 일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 어제 발표한 게 아주 센세이션한 겁니까 이게? 전환점을 아, 그래요? 확실히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동안은 물가를 안 올리는데 치중을 해왔는데 이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우리의 정책 목표가 그 전에도 근데 뭐 물가 괜찮다 이런 얘기 혹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연준이 계속적으로 사실은 이미 뭐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완전 고용을 달성했는데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를 올릴까봐 시장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했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좀 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우리는 중장기 전략을 전환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이 정도 하시죠. 뭐 다른 소식들도 좀 전해주셔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금값, 금값이 어떻게 됐나요? 금값은 어떻게 됐나요, 참 어제? 금값 어제 빠졌거든요. 빠졌어요? 어제 빠졌습니다. 이제 뭐 이제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면은 금값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결국은 다 오른다는 거거든요. 다 오른다는 거고 사실 나는 노력할 의사가 없다. 그럼 금을 그냥 사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나는 노력할 의사가 없다. 근데 나는 조금 더 공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면 어쨌든 자산 가격이 다 같이 오를 거면 이제 아까 저번에 지난주에도 뭔가 확실해지면 더 많이 오르는 자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오르는 더 확실해진 자산들이 많아질수록 금에 대한 관심은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구리랑 그 금값 비교를 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면 그 3월 저점, 물론 구리가 워낙 많이 빠지긴 했지만 3월 저점 대비 이제 금값보다 구리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자산이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떤 산업에 정부 주도로 더 이제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할 거냐.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도 같은 게 지금 미국도 주식시장 계속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중국도 뭐 정부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좋아지고 좀 과열이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뭔가 전통산업들이 안 되다가 다시 또 이제 어쨌든 재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구리는 좀 괜찮은 자산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많은 저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전승지 연구원의 이 패션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 구리사라는 얘기 같다. 아, 저요? 예. 황동색이라서. 예, 자켓 색깔이 약간 구리 색깔이라 구리사라는 얘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어쨌든 구리의 상승세가 금보다 더 가팔랐다. 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을 좀 이게 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구한 단위로. 일단은 원자재 시장 어저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면요. 일단 금하고 은은 오히려 좀 빠졌고요. 네. 구리 같은 경우 올랐고 유가는 좀 빠졌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원자재 쓰시는 분한테 뭔가 좋은 자산 없냐 한번 또 여쭤봤어요. 했더니 니켈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니켈? 네. 니켈. 니켈. 아, 그 배터리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니켈이 쓰이는 곳이 사실은 니켈의 사용처의 5%밖에 안 된대요. 배터리는? 배터리에 쓰이는 거. 아, 그래요? 예. 네. 대부분 70%가 스테인리스인데 주방에서 쓰는 막 그런 물건. 아~ 대부분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점점점 그 니켈 안에서 배터리에 쓰이는 증가율이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 그러겠죠. 스테인이야 뭐 어차피. 예. 뭐 네, 맞아 스탠입니다. 많이 안 늘겠지. 스탠. 예입니다. 네. 아, 너무 구리. 예. 발음 너무 구리. 그래서 왜 그 말 안 쓰나 스탠? 아 스탠이 뭡니까? 언제적 스탠이에요? 할머니들이 쓰시는 말씀을. 네, 스테인리스 스틸.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니켈이 뭐가 좋으냐? 그러니까 네. 니켈이 그 배터리에 들어가면은 폭발 위험이 높아지는데 네. 효율성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기술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그 폭발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계속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맞아요. 2차 전지 애널리스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건너 들은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장 항상 모멘텀이니까 네. 이제 픽하는 이유가 9월 22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라는 그렇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차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느냐. 네. 내재화. 두 번째는 그 배터리 안에 코발트 없이 그 니켈만 들어가는 배터리를 발표하는 함유량이 들어가는 네. 발표하는 왜냐하면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네. 아까 이제 폭발 위험이 있지만 더 오래 가고 강력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니켈 차트 보시면 이미 니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르고 있네요.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예. 다른 자산 원자재보다도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 등락률도 네. 한번 볼까요? 예, 통화별로 보면 예. 달러는 어제 오히려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예. 사실은 오히려 다른 신흥 통화들은 어제 뭐 좀 오히려 좀 강했어요. 그러네요. 어제는 유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순투기적 포지션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유로 매수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그래가지고 이제 유로는 좀 힘에 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유로는 별로 못 오르고 다른 통화들이 오르더라고요. 다른 네. 통화들이 한국도 좀 올랐고요. 네, 다른 통화들이 오르고 있고. 그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는 조금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일단 6.9 위안이라는 중요한 그 레벨이 있거든요. 그 네. 레벨을 뚫고 내려갔어요. 예. 아, 6.8대예요? 예, 6.8대. 와, 그래요? 예. 예. 사실 오. 그 120조 위평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최근 들어 처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오. 약간 이건 음모론이긴 한데 예. 중국이 물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싸우긴 한데 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원하는 거 트럼프 원하는 걸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안 오르고 예. 위안화도 강세고 예. 위안화도 강세고 금리도 중국 금리도 오르더라고요. 예. 일단은 음모론적이긴 그렇군요. 하지만 미사일은 예. 쏘지만 이 금융시장 돈 되는 거는 살짝살짝 열어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너무 화나지 예. 않게 해주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시장 보죠. 예,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나스닥이 엄청 뜨거웠죠. 예. 나스닥이 엄청 뜨거웠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식히는 모습을 나타냈고 유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주는 사실 유로 강세가 어쨌든 주식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럽에 대한 우리가 많은 기대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통화 가치랑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는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다른데 필리핀 페소화 얘기를 좀 해보면 올해 아시아 통화 중에 아주 견조하게 강한 통화거든요. 필리핀이? 네. 가장 큰 이유가 경제를 봉쇄를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수입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쓰니까 그거 흑자가 막 나는 거예요. 예. 주가를 봤더니 주가는 안 올라요. 예. 이게 신흥국을 보는 태도가 아닌가. 신흥국은 그냥 안전하면 됐다. 투자할 의사는 별로 없다. 지금까지는 그런 의사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돈이 풀리고 풀리다 보면 이제 이 온기가 뭐 사실 지금 우리 신흥국 투자하는 거 굉장히 겁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풀리고 풀리다 보면 결국 신흥국까지 온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어제 미국의 지수 중에 나스닥이 빠지고 러셀 2000이 많이 올랐군요. 예, 맞습니다. 많이 오른 거 맞죠, 이거? 0.3% 오른 건데요. 아, 0.3인가요? 예, 아, 그러니까 전주말 대비니까. 예, 아, 오케이. 예. 예. 제가 잘못 봤네요. 네, 나스닥에 나스닥 옆에 있는 이건 줄 알고 이거면 정말 의미 있는 건데라고. 네. 올랐고 뭐 주가별로 예. 보자면 이번 주 페이스북이 좀 계속 올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더라고요. 계속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페이 들어가는데 주간 테슬라 상승률 이제 금요일 제외하고 봤더니 20%인 거예요. 예, 한 주에? 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임원회를 대신 들어간 건데 막 사장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 네. 사장님 왜 깜짝 놀라요? 사장님 안 사셨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은근히 정프로를 또 속을 뿌리시는데. 아, 저도 없습니다. 예. 테슬라? 예.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슬라 이런 친구들은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안 간다고 보기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 못 들어가죠. 아. 너무. 예. 구리는 어디서 합니까? 구리. 니켈이나 구리. 니켈프도 있고. 예. 구리 삼성 선물에 사면 돼. 삼성 선물에 살 수도 있어요. 아, 거기 삼성 선물에 전화하면은 주식 사듯이 사면 돼요. 그렇지. 예. 물론 뭐 레버리지가 뭐 ETF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삼성 선물에서 살 수 있죠. 아, 거기는 뭐 보통 두 배 세 배예요? 선물 자체가 워낙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삼성 선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선물 거래 자체가 레버리지가 큰 선물 상품이에요. 아, 한 배짜리 이런 건 없고. 아, 몇 배 기본이에요? 세 배? 세 배 약간 증거금을 얼마 넣느냐에 따라 상품별로 근데 좀 다르. 근데 저번에 제가 유가 살 때 보니까 네. 물론 그 3월 달인가? 그 네. 그 10불대 밑에서 할 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선물에서 증거금을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난 그래서 당연히 이거 이 정도면
많은 계약을 살 수 있게 뚝 눌렀더니 증거금 부족입니다. 이렇게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더니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돈을 못 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증거금률만 옛날처럼 했으면 돈 엄청 벌었을 텐데. 상품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거금률도 그렇죠?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그럼 많이 좀 내려왔겠네요. 네,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제가 1억치, 1억 원어치 사고 싶으면 한 3억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전 그 이상. 그 이상이에요? 네, 3배, 뭐 4배. 1억 원어치 살려면 한 3, 4천만 원, 2, 3천만 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공사. 1억 원어치 사시려면 네. 그러니까 3배, 4배, 그러니까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 투자 있습니다. 금액을. 네.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파울의 양 얘기도 잠깐 해주시고 또 글로벌 시장. 와, 근데 전승지 위원이 방송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3만 3천 명을 넘어서고 있네요. 네. 아마 구리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구리 꼭 올라야 되는데.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